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고령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 인구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영향, 그죠. 또 증시에서의 또 투자자의 또 투자의 눈, 또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저출생 상당히 우리로서는 큰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네. 이제 뭐 초등학교 입학하는 숫자가 뭐 40만 명도 안 된다. 30만 명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지방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점점 없어져 가요.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있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인구가 사람들이 또 모여드는 그만큼 이제 이 초고령 사회로 초고령화도 아니에요.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고령화라는 것은 고령화 사회 쪽으로 가고 있는 그 단계가 고령화인 것이고 이미 고령자가 많은 사회가 돼버린 건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이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네. 가질 필요가 있다. 왜? 독거 노인 혼자 사는 고령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 사람이 도와주면 좋겠죠. 근데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혼자 사는 분들이니까. 물론 이제 꼭 연령대에 따른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연세가 많은 분,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그런 사고 또 사건이 터지게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20일 치병이 있던 70대 남자분이 쓰러져요. 쓰러지는데 혼자 사는데 협심증도 있고 그다음에 뇌질환 증세가 있는 분인데 어떻게 뭐 쓰러지면서 누가 알 겨를이 없죠. 실제 이제 다른 사례인데 얼마 전에 이제 또 노인분이 한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외에 그 약간 좀 그 안전 공간 비슷한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휴대폰도 없이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린 갇혀버린 그 남자 노인분이 SOS라는 상자에다 이렇게 해서 바깥에 내걸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 영상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운 좋게 뭐 날씨가 그래도 맑고 비가 안 오고 사람들이 위에 좀 쳐다보니까 이상한데 글자 한번 볼까? SOS 뭐지? 이렇게 그래도 구조 신청을 다른 누군가가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뭐냐면 이 집에 이 다행히 돌봄 로봇이 있어요. 통신사와 연계된 이미 상당히 또 많이 보급된 그런 로봇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러지면서 소리를 지른 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조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걸 감지한 로봇이 돌봄 로봇이 이것을 소리를 감지하고 바로 통신사의 이 안전센터 연결망으로 연결한 다음에 확인을 하고서 목소리라든지. 그러니까 답변이 없었다 하더라도 네. 상황을 계속 물어봅니다.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없어. 그러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바로 119로 해서 연락이 해서 구조가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우리 막막하잖아요. 그죠. 자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쓰러지는 순간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집 내에 이 돌봄 케어 서비스 로봇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그것을 감지한 로봇이 바로 통신사 센터랑 연결이 됐고 센터에서는 추가적인 응답을 요구했는데 없자 바로 센터로 119 구조대를 출동을 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참 한국이 이제 내년 되면 초고령 사회에 또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참 그런 거 관련해서 여전히 좀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AI 돌봄 로봇이 그렇다면 어떻게 정확하게 좀 작동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가까스로 이제 목숨을 구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가 이게 도움이 되겠어. 그렇죠. 오히려 그냥 뭐 급한 일 있으면 혼자 사는 뭐 아버님 또는 어머님이 또 그냥 뭐 급한 일 있으면 휴대폰으로 자식한테 전화하겠지 문자로 나겠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기술이라는 그러니까, 게 이게 한번 자기가 써보지 않으면은 사실 절대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
목숨을 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사실은 또 70대, 80대 되면은 다 또 지병이 있어요. 그게 심혈관 질환이 됐든 아니면은 또 치매 증세가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죠. 더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양원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24시간 또 모니터링을 받고 케어를 받을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봄 로봇은 AI 스피크 또 생활 감지 고도화 센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센스가 전방 5m 안의 사람의 호흡과 심박수를 감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기능이 있겠죠. 센스이기 때문에 뭐 이걸 이제 어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팔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센스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겠죠. 사람이 이 집 안에 있나 없나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또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부분은 이걸 네트워크랑 연결해가지고 밥통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그런데 사실 사람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뭐 4, 5일 간격으로 밥을 지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루 이틀 뭐 라면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단 하루도 한 거의 보름 동안 밥통을 사용한 일이 없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누군가가 조치를 취해서 주민센터에 있는 관리사가 가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조치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매개해 주는 것이 바로 돌봄 케어 서비스인데 통신사를 통해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그 서비스가 상당히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요구도 있고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이 고령 사회에 독거 노인이 존재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위급한 시기에 119 응급 차량이 출동할 수 있는 구급 차량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연계가 되는 것이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또 사례를 통해서 로봇 쪽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성장 산업으로 좀 주목을 할 만하다라는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IPTV 뭐 또 OTT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걸 잘 보세요. 유독 요즘에 보면 이 첨단 과학과 관련된 그런 방송을 많이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거 왜 그러지 생각하실 텐데 그게 일종의 트렌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잘 간파를 하셔야 돼요. 방송을 보면 요즘 유독 터미네이터 시리즈 또 첨단 과학 시리즈 그것도 개봉하는 영화 중에 듄이라고 있어요. 계속 이런 걸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과학적인 트렌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영화와 할리우드입니다. OTT예요. 그런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온다는 것. 첨단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물론 우리가 이전의 상황을 돌아가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판타지 같은 영화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도 나옵니다. 재밌게 봐요. 근데 일단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첨단 과학 문명이 우리한테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온 디바이스 AI. 요즘에 막 갤럭시 24가 론칭이 돼서 막 광고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첨단 트렌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CES 2024 이후에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봇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와 트렌드가 있는 것이고 중소형 로봇이 이제 두터워졌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대기업들이 주로 진출을 합니다만 그다음부터는 중소형 이제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거 되겠지. 이제는 좀 마켓이 만들어지겠지. 상업화 되겠지. 그래서 사업 종류와 상관없이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상승세를 보였고 에브리봇이나 T로보틱스, 로보로봇 비슷비슷해요. 이름에 로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버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뭐 로보스타, 뉴로메카, 오늘 그 옥석을 가린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LIG 넥스원도 물론 우리가 방산하면 LIG 넥스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로봇에 왜 LIG 넥스원이냐.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방산 기업들도 점점 로봇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지만 LIG 넥스원이 이 군용으로 특화되는 고스트 로보틱스. 그러니까 군대와 관련된 방산과 관련된 것도 로보틱스가 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배소장 이야기 들어보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갈 텐데 그런 것만 아니죠. 왜? 로봇이라는 것이 당장 수요가 꼭 있지만 않아요. 그렇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6개월의 타임랩, 그다음에 1년의 타임랩 뒤에는 그래도 오른쪽 조금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 이걸 봐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사회적인 구조로 봤을 때 로봇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함께 짚어주셨고요. 네. 사실 사용 범위 그리고 이용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직장인들이 AI 로봇 시대에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또 HBM, 뭐 생성형 또 반도체 많이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좀 어색할 수 있는 게 로봇이라는 게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 그렇게 아주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AI 하는 순간 좀 가까워지잖아요. 이 단계부터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는 로봇 같은 마징가 Z나 태권보이나 같은 그런 개념은 나중에 일일 테고요. 지금 당장 우리 가까이 휴대폰에도 로봇이 들어가 있어서 이른바 로봇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게 꼭 뭐 사람 모양의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팔만 존재하는 것도 팔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것도 로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로봇 시대에 대해서 직장인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투자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이것을 선택해 주는 것도 AI 로봇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 이제 일자리가 감소할 거다, 또 이제 실업률이 증가할 거다 이런 또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65세 되는 분이 이 웨어러블 키스트에서 KIST 키스트에서 이제 개발된 건데 웨어러블을 장착을 하는 겁니다. 이 다리에까지 했더니 북한산을 정상을 65세 되는 분이 등반을 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65세 늘 등산해서 정말 어몽길처럼 그렇게 등산 잘하는 분이 아니라 근데 이분이 북한산을 그냥 손쉽게 어렵지 않게 등반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60세, 70세 되면 아이고 허리야 어떻게 가 이런 분들 많습니다. 관절도 아프고 언제 수술하나 뭐 콘드로이친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웨어러블을 하면 이제 그냥 로봇이라는 것이 로봇 자체 하나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른바 사람과 하나가 돼서 기능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웨어러블 착용 가능한 그런 취약한 좀 좋지 않은 불편한 관절의 기능을 대신해서 오히려 북한산을 막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만 65세 이상 되는 분이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 앞으로 기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로봇 산업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로봇 쪽과 관련해서는 점점 더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국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떠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뭐 로봇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중견 내지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로봇, 아까는 LIG 넥스원도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제 333 전략입니다. 결국 로봇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2026년, 7년, 8년 좋아질 거예요. 좀 중장기 투자를 원하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1년 내에 성과 이걸 기대할 수 없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로봇 같은 경우에는 333 전략을 계속 여러분들, 이게 지하철 매매법 이후에 대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간판이 되는 종목을 먼저 사두세요.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진이나 등등등 LIG 이제는 또 코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좀 로봇 기능 외에 다른 수익처까지 해도 안고 있는 두 번째 단계 2라운드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겠죠. 이 기업인데 오늘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뉴로메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이 들어갔다고 해서 깜짝 놀라면서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하면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출원은 여러분들 제출을 하는 것이고 등록은 받아들여져서 평가에 합격이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출원이 얼마 되고 이거는 기술력이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등록이 됐다는 건 완성도가 높은 거죠.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뉴로메카는요, 특허 출원만 100건 이상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기준을 가지고. 로봇이 충돌하는 것을 감지하는 센서 없이 센스리스 충돌 감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로봇의 말단에 배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물체를 인식하는데 이게 하여튼 이 회사의 뉴로메카의 가장 앞서 있는 기술입니다. 센스 없이 충돌을 방지. 로봇이 뭐 이렇게 저렇게 작동하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해 줄 수 있는 센서 없이도 가능한 것이 뉴로메카고 네. 그다음에 협동 로봇 핵심 부품인 감속기와 모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종목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수익 창출할 것이 있는 회사니까 그래야 안정적이야. 그래서 협동 로봇이 제일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보조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협동 로봇인데 이게 대세죠. 그런데 이 협동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 그러니까 움직이고 좀 느려지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모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봇의 말단에 이 또 이제 카메라를 장착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물체를 인식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로봇과 관련된 기술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뉴로메카입니다. 지금 이제 3만 원대, 4만 원대인데 훨씬 더 그것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가 좀 내려와 있는 단계니까 우리가 이미 대표 기업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로봇 관련된 종목 두 번째로 선택하는 그런 또 범주에서 뉴로메카를 봐주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로봇가 들어갔는데 로봇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로봇 티즈입니다. 자, 이 회사는 어떠냐? 이미 개발을 했어요. 이동하는 거. 우리가 왜 식당에 가면은 아 로봇이 이동하는 로봇이 갖다 주는 그런 파스타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또 스테이크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그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로보티즈예요. 그러니까 이제 괌에 있는 리조트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괌 리조트에 가면 이 로보티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텐데 이 로봇의 이름이 뭐냐면 개미예요. 개미. 그만큼 계속해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만 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개미는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쉬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이 흠결이 없는 또 문제가 없는 그런 로봇을 개발을 해서 지금 해외 시장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뭐냐면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와 지능형 소프트웨어까지도 개발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력 제품 기술 외에도 좀 안정성, 수요 안정성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아직까지는 로봇, 특히 이제 로보티즈가 아직까지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올해 이제 3분기부터는 조금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2025년, 6년, 7년 나아질 기업들이 바로 이 로봇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만나보고 왔습니다. 뉴로메카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함께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